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이라는 글자를 젠탱글로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펜과 자가 필요해요. 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준비해주세요. 젠탱글은 선을 의미하는 젠과 얽히다라는 뜻의 탱글이 합쳐진 합성어로 선을 사용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드는 걸 말해요. 여름이라는 글자를 꾸미기 전에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빈 곳에 젠탱글을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연습을 해 보면서 나는 여름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색을 칠해 줘도 되고 무늬를 넣어 줘도 돼요. 또는 여러 개의 직선을 사용해서 꾸며 주는 것도 가능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무늬를 반복해서 그리고 그 무늬 위에 자신만의 무늬를 꾸며줘도 돼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곡선을 사용해서 다양한 무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대신 그 안에 어떤 규칙성을 두어서 패턴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다양한 젠탱글을 연습해 보았다면 이제 이걸 적용해서 여름이라는 글자를 꾸며 보도록 할 거예요. 여름이라는 글자를 꾸미기 전에 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생각해 주면 좋아요. 연필 등을 사용해서 내가 꾸밀 글자를 살짝 나눠 보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글자를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도 사용해 보고, 또 칸을 색칠하는 것도 해보고,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이라는 글자를 꾸며보세요. 젠탱글은 선이 얽혀서 만들어진 패턴이라고 했죠. 자신만의 생각으로 창의적인 젠탱글 그림을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름이라는 글자를 젠탱글로 모두 꾸며보았어요. 영상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여름이라는 글자를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